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영화, 예수는 역사다입니다. 문법은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서점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이메일 주소로 저에게 직접 주문하셔도 됩니다. 많은 시중에 좋은 문법책이 있는데 제 책은 공부하는 방법을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혼자도 공부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화 제목을 보시면은 짐작하시겠지만은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종교에 관심 있으시거나 이미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 57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 교리나 또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남은 평생 동안 다닐 계획입니다. 여기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거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제 교회 소개가 나옵니다. 뭐 이상하거나 위험한 거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어 공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한글에서 영어로 말하기 위주로 강의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영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할수 있는 데까지 따라 하시고 그냥 구경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상상조차 할수 없어요. I can't even fathom. 내가 이런 말들을 소리내서 말할 것이라고는. I'm gonna say these words out loud. 뭐뭐 하게 해줘. Let me 어떤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게. Show you something. 절차 의정서 프로토콜 영작해 주시고. 틀린 방식이나 옳은 방식은 없어. 별로 어렵지 않죠? 영작. 당신의 마음, your heart. 영작해 주시고. 자, 이제 오늘 거 영장 및 말하기 연습입니다. 이렇게 제가 한글을 보여드리면은 마음속으로 한번 영작하시고 그런 다음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영작. 이때 원래는 위 앞에 두 조동사가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뭐 유성들 말할 때는 넣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고 대충 그렇게 합니다. 내 말을 I need 뭐뭐뭐 해야지 않나? Shouldn't we go to church or
바로 여기에서 바로 지금 여기가 교회야, 영어로 하시고. 여기 만약에 Here is church라고 연장하신 분이 있으면은 Here is church 문장은 되는데 뜻은 여기에 교회가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This is church. 여기가 교회야. 물론 직역은 이것이 교회야 이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디 가다 길을 잃었을 때,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 그럴 때, Where is here?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고, Where are we?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합니다. Where is here? 하면은 이상한 콩글리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리로 come here,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I don't know. 이럴 수도 있고, I have no idea.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what I am doing. 네, I don't know 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I have no idea만 맞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러나 예, 무시하다 ignore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알지는 않습니다. 네, 세상에 뭐 모든 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연장해 주시고. 소리내서 말해 주시고. 연작해 주시고, 말해 주시고. 연작해 주시고. 네, 좀 어려운 문장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죄송합니다. And I'm sorry, 무엇에 대하여 for 제가 저희 아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하여 But I have put my wife through 좀 어렵네요. 다시 한번 각자 연작해 주시고 소리내서 말씀해 주시고 같은 것, 저희 가족이 겪게 한 것에 대하여.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But I believe 당신이 실제 한다는 것을.
영접하고 말해 주시고. 예, 영접해 주시고 말해 주시고. 저는 단지 압니다. I just know. 제가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I want that. 저는 다음 있는 무엇이든지 원합니다. I want whatever is next. 예. 좀 큰 소리로 말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합시다. So let's do that. 아멘, 아멘. 끝났고, 부인이 고마워요, 여보. 하니까. 나는 나도 미쳤다고 추측해. I guess I'm crazy too. 지금 이 남자는 유능한 신문기자로서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이렇게 자신이 기독교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내가 미쳤다고 생각한다.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술 좋아하는 우리 삼촌께서 미쳤다는 말 참 많이 하셨어요. 교회 미쳤다 하고 늘 그러셨는데. 저는 교회 미치는 게 술에 미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했던 거, 좀, 뭐 대체로 쉬운 문장들이었는데 몇 개 복습하겠습니다. 내 말은, I mean, 우리가 교회 가거나 뭐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Shouldn't we go to church or Yeah. 영접해 주시고 소리 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예, 영접해 주시고 소리 내서 말씀하시고. 예, 그다음 예, 영접하시고 소리 내서 말해 주시고. 예. 저는 죄송합니다. I'm sorry. 제가 저희 아내가 겪게 한 것에 대하여 for what I have put my wife through. 네, 소리 내서 연결해 주시고. 저는 다음에 무엇이 오든지 모릅니다. 무엇이 오는지 모릅니다. I don't know what comes next. 네, 소리 내서 연결해 주시고. 저는 다음에 있는 무엇이든지 원합니다. 네, 연결해 주시고. 소리 내서 크게 말씀해 주시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숙제. 네, 오늘 문장들 비교적 쉬웠는데, 뭐 혹시 힘드셨던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이 매끄럽게 될 때까지 반복 연습해 주시고, 몰랐던 문장은 공책에 적고, 소리 내서 암기한 다음,
한 5일 동안은 복습해 주셔야 자기 것이 됩니다. 그동안 몰랐던 단어 있으면은 단어장에 적고 암기한 다음에 열흘은 매일 복습해 주셔야 완전히 자기 것이 되어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문법, 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또 능동, 수동, 그다음에 완전타동사, 불완전타동사, 뭐 사역동사 이런 거 말만 들어도 골치 아프신 분들은 기초가 아주 약하신 분입니다. 꼭 문법 공부해 주시고 또 이미 옛날에 공부해서 다 아시는 분도 복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복습 안 하면은 아주 쉬운 것도 막상 부닥치면은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활용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우시는 분 중에서 책 기점 문법 떼고 저 뉴스 청취 공부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좀 기본적인 쉬운 거 가끔 잊어먹고 제가 상기시켜 드리고 다시 복습하시라고 권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꼭 문법 완전히 계속 공부해 주시고, 그 다음 오늘 공부했던 이 부분, 영화 대사를 녹음해서 듣고 따라 하시면은, 발음도 좋아지고, 청취력도 좋아집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